제1제주인 이주 100년 역사를 통해 우리가 기리고 감사해야 할 기억들을 기록해 나가는 기획뉴스 네 번째 순서입니다. 70여 년 전 제1제주인이 민족 교육을 위해 오사카에 세운 건국학교가 최근 일본 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에서 한국 정통춤으로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전통문화 분야에서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과 맞먹는 쾌거로 학교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한국학교인 건국학교입니다. 올해로 개교 78주년이 되는 이 학교는 지난 2000년 작고한 제1제주인 조규훈 선생이 민족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한국 학교입니다. 조 선생은 조천읍 신촌리 출신으로 고향에 있는 조천중학교 설립에도 큰 역할을 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국학교는 초창기 공업학교에서 출발해 현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재학생 400명 가운데 70%가 제1 또는 주일 한국인 자녀로 구성됐습니다. 최근에는 한류를 타고 일본인 학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제1교포의 역사를 한 과목으로 편성할 만큼 민족 교육에도 힘쓰고 있으며 제주 4.3에 대한 교육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이 오사카에 왔는지 를 그 먼저 알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그거를 공부하면 사산 사건도 있고 막 시민지 지배의 사산 사건 막 그 문제가 나와요. 특히 최근에는 전국 전통 문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학교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동아리인 전통예술부가 지난 8월 열린 제48회 전국고등학교 종합문화제에서 문부과학대신상을 수상한 겁니다. 학생들의 수상 소식은 곧바로 교민사회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전통무인 학춤으로 경연에 참가했는데 일본 학교가 아닌 그것도 일본 전통공연이 아닌 참가팀이 최고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교민들은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고시엔 우승과 견줄 정도로 큰 경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구부 정부 유사하고 정부 전통문화연합 예술부의 우승도 똑같은 그 값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학교 전통예술부는 이번 수상으로 도쿄 국립극장 초청으로 무대에 오르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제주와의 인연으로 매년 탐라문화제에도 초청돼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오사카 건국학교 전통예술부. 이번 건국학교의 수상은 제1본 교민사회에서 교토 국제고등학교 야구부의 고시엔 우승과도 맞먹는 쾌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